자, 유성공학 1장부터 한번 나갑시다. 예. 자, 1장은 자, 이제 전송 레벨 하고 이제 뭐 전화 통신망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유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송 레벨이 데시벨이라고 읽는 거죠. 요 벨이 전화기를 만든 사람이지 알렉산더 그라함 벨. 그래서 이제 단위가 대부분 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요거를 왜 사용하는 거냐?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DB의 유용성이라고 한번 해놨네. 유용성. 자, 첫 번째는 자 바로 큰 스케일은 압축 그리고 작은 스케일은 신장에서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자 곱하기는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 이걸로 계산을 한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표현, 그 다음에 계산, 아무래도 더하기 빼기는 쉬워요. 곱하기보다, 나누기보다. 그 다음에 큰 거, 압축해서 한번 요거부터 한번, 자,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요걸 얘기하기 전에, 데시벨의 어떤 탄생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자, 탄생 배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전화기 만든 사람이에요. 전화기 만든 사람인데 이 전화 소리의 크기가 자 전화 소리의 크기가 100배 커졌을 때 여러분들 귀에는 이게 100배로 들리지가 않고 20배 정도 크기로 들리더라는 얘기야. 이게 실제 이렇게 100, 실제 소리 크기가 100배 커졌는데 여러분들 귀에는 20배 크기로 들어오더라. 그래서 요거를 매치시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보니까 10에 요게 딱 들어가면은 20이 딱 매치가 되지. 이렇게 20. 자, 20. 그래서 요거를 붙였다는 단위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시벨을 쓴다는 거는 10의 로그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계산해 보면은 10의 요거의 10의 제곱이지. 요거는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20의 로그의 10. 요거는 1이죠. 1이니까 얘는 20이 딱 되는 거야. 20이. 그래서 요 10의 로그를 붙였습니다 하는 기호가 데시벨이에요. 자, 그래서 이 탄생 배경은 바로 인간 감각에 맞는 값으로 주로 기죠? 기. 기에 맞는 값으로 표현하는 그런 보호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100배 커지면은 인간계에는 20배 큰 걸로 들려요. 이때 단위가 데시벨이고 데시벨을 붙여주면은 이게 이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시벨 단위가 탄생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단위가 굉장히 유용하더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특징과 이런 특징이 있더라는 얘기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대부분의 그래프는 대부분의 그래프는 이 데시벨을 사용해요. 자,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자, 이걸 안 쓰면은 표현이 어려울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증폭기라고 한번 봅시다. 이게 전력 증폭기인데 여기서 자, 이게 전력 증폭기인데 이제 요거를 주파수로 요거를 이득으로 한번 보자. 자, 이득이라는 거는 여기를 입력, 여기를 출력 이렇게 잡았을 때 그냥 이득은 바로 P1, P2가 이득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0Hz, 여기는 뭐 100Hz, 여기는 200Hz, 여기는 뭐 300Hz.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기를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kHz는 표기가 될까요? 안 되지. 왜냐하면은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에서 표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표기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돼? 압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압축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데시벨을 쓰면은 여기를 표현할 수 있어. 굉장히 큰 스케일을 압축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또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한번 봐봐. 그럼 400, 여기 500. 자, 그런데 여기 100Hz가 10배 증폭이 됐어요. 10배 증폭이 돼서 여기다가 10배를 찍었더니 500Hz에서 갑자기 이게 만약에 1000배 증폭이 됐다. 여기서. 그럼 이거 찍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이거 못 찍어. 왜? 자, 10배를 여기다 찍었으니까 그냥 올라가면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찍지를 못하지. 자, 이거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요거에 그 데시벨을 딱 치면은 요거는 몇 dB가 되나요? 30dB가 되지. 요거는 그냥 10dB가 되지. 응?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30이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찍을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 찍어 보면은 디디디디디디디 뭐 이런 식으로 디디디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응? 이걸 뭐라 그러냐? 바로 주파수 특성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큰 스케일을 다 표시하려면은 압축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도 데시벨을 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큰 스케일 변화 생기는 거를 여기다가 다 찍으려면은 역시 뭐 써야 된다? 데시벨을 써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큰 스케일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게 데시벨의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이걸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지. 자, 이거 이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보자. P1분의 P2가 이게 됐는데 이게 만약에 P1분의 P2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줄은 거지. 근데 이걸 딱 찍으면은 이거 찍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 그런데 데시벨을 쓰는 순간에 얘는 10dB고 얘는 마이너스 30dB니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뭐죠? 아주 작은 스케일은 쫙 신장에서 표현한다는 거야. 데시벨을 쓰면은, 자, 큰 스케일은 압축해서. 아주 미시적인 작은 스케일은 쫙 이렇게 신장에서 표현하는 그런 특징이 데시벨은 가지고 있어. 데시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데시벨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한번, 데시벨 치면은 10에 요거를 이렇게 친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에, 자, 여러분들이 100 곱하기 100. 자, 이게 곱이죠. 곱인데 얘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10에 100, 10에 100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곱하기가 더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20 dB, 얘도 20 dB, 그러니까 얘는 40 dB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곱하기는 더하기로 계산이 된다는 거야. 곱하기는 더하기로 계산된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거. 그러니까 곱하기가 더하기다. 이런 건 어디 있을까요? 이 증폭기가 100배 증폭했고요. 이 증폭기가 또 100배 증폭하면은 자, 이거는 곱해야지. 근데 데시벨로 하면은 곱하기가 뭐가 된다? 더하기로 바뀌는 거야.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나누기는 빼기로 바뀌게 되는 거야. 데시벨을 쓰는 순간에. 근데 이게 굉장히 편하다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이게 얼마나 편한지 한번 좀 살펴보자고. 한번 자, 이런 어떤 통신망이 있었다. 통신망 입력에 들어가는 전류가 I1, 걸리는 전압이 V1, 출력 I2, 걸리는 전압이 V2. 자, 여기에 전력을 P1, 여기에 전력을 P2라고 그러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P1하고 P2를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개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득이 되는 거죠? P2가 큰 거니까. P2가 큰 거니까.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면은 P1이 큰 거지. 이거는 손실이 돼. 감쇄가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야? 똑같은 거지. 이득도 손실도 없는 거예요. 요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데시벨을 쓰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배웠던 데시벨을 쓰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단위가 만들어진다. 자, 한번 요 내용이 자, 한번 보자. 10의 로그를 붙이면 데시벨을 쓸수 있다 그랬지? 그렇지? 자, 요걸 붙이면은 요거 쓸수 있어요. 얘기했어. 그러면 얘는 지금 봐봐요. 얘가 크고 얘가 조금 작은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플러스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 플러스는 이득이라는 의미가 되고 이거는 이득의 크기가 얼마다. 그래서 이득과 그 크기까지도 알수 있는 거야. 요 단위를 치는 순간에.
여기서는 그냥 크기만 알았잖아. 크기만 알았는데 얘는 이득이에요. 크기는 얼마예요. 요것까지 알 수 있는 단위가 되는 거야. 얘는 자 그러면 요번에 한번 요 단위 한번 쳐보자. 요 단위는 10에 요거를 치면은 자 데시벨을 붙일 수 있고요. 자 누가 커요? 자 얘가 크고 얘가 작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크기가 얼마 얼마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는 감쇄가 됐다. 감쇄의 크기는 얼마다? 이게 바로 나타나잖아. 정량적으로 바로 알 수 있어. 직관적으로 어 마이너스네 손실이네 딱 알 수 있는 게 요거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 요거는 10에 요거를 딱 때리는 순간에 데시벨을 칠 수 있고 자 요 두 개가 같으면은 로그 지수에서 0이 나오지? 0이 나오는데 이 0은 뭐냐? 바로 요게 뭐냐면은 상태 요거 상 요거는 크기지 크기 상태와 크기 없다. 상태 크기 변화가 없었다. 이런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0dB가 뭔지 알겠어요? 네. 크기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도 크기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게 0dB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단위가 되는 거야. 얘가 커졌는지도 알고 커졌다면 얼마가 커졌는지도 알고 작아졌다면 얼마가 작아졌는지도 알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단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단위를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단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되겠죠. 굉장히 편리한 단위니까. 자, 그래서 자, 요 단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봅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한번 보자. 데시벨 쓰면은 자, P1, P2 이렇게. 그러면은 이건 전력이니까 10에 자, 전력은 R분의 V제곱 입력 출력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거 풀어 보면은 10에 요거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V1 V2의 제곱 R2 R1 이렇게까지 쓸 수 있어요. 자. 자, 그러면은 요식 한 번만 더 하자. 여기가 곱이니까 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가면은 20에 V1, V2, 곱은 합.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시벨로 요 두 개를 바꿀 수 있을까? 1, 2 여기도 1, 2로 쓰고 싶으면 그래서 얘는 20에 V1, V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게 여러분들 책에 있는 식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전압비잖아. 전압비. 자. 요거는
전력 피치. 그래서 데시벨은 이 전력비일 때는 이제 10의 로그를 붙인다는 거고, 전압비일 때는 20의 로그를 붙인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하나가 더 붙었어. 이게 뭡니까? 바로 언제 붙이는 거예요? R1, R2가 같지 않았을 때. 이게 이제 매칭이 안 됐다 그러는 거지. 정합이 안 됐을 때 붙여주는 임피던스 교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임피던스 교정치. 그럼 만약에 이게 정합이 되면은 10에 R1, R2는 0이 되잖아. 이게 정합이 되면은, 그치? 정합이 안 됐을 때 붙여주는 임피던스 교정치. 정합이 되면은 붙여주지 않는다. 아, 그럼 만약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합이 된 걸로 따지는 거야.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은 정합이 된 걸로 따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데시벨을 여러분들이 전력을 dB로 바꿀 때는 10의 로그를 붙이는 거야. 그리고 전압을 dB로 바꿀 때는 20의 로그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데시벨은 10의 로그를 하면은 여기는 전력비 20의 요거 하면은 전압비 이런 공식이 일반적으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언급이 없으면 정합이 된 거예요. 언급이 없으면 정합이 된 거다. 언급이 없으면은 정합이 된 거다. 그래서 요 값이 이제 플러스가 나오면은 이거는 이득을 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득을 얻어내는 거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증폭기가 있지. 증폭기. 그런데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이거는 들어간 것보다 나온 게 작지. 그럼 이거는 감세기가 되는 감세기. 감세. 줄였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럼 만약에 여기가 0이 나왔어. 그냥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요거하고 요게 똑같은 전달만 해준 거야. 이득도 아니고 감세도 아니고 전달만 선만 쫙 연결해 준 거야. 그럼 0dB가 되겠지? 자, 그래서 보통 전압비, 전력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전류로 낼 때도 있어요. 그럼 전류로 내면은 여기식만 좀 바뀌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식만 바뀌면 10의 자, 전류는 I 제곱 R 이렇게 되겠나? 전류? 그래서 요거 풀어보면은 전류로 하면은 I1, I2의 제곱 R1, R2. 그래서 전류로 하면은 저기다 쓸게. 그냥 20에 요거에 I1, I2 그 다음에 10에 요거에 R1, R2. 자, 데시벨 교정치가 붙어 있어요? 데시벨 교정치가 붙어 있어요? 똑같이 붙어 있지? 똑같은 형태잖아. 그래서 이제 정합이 되면은 요거는 0이 되지. 그래서 전류로 하면은 I1, I2. 요게 이제 전류로 했을 때야, 전류로. 자, 전류로 하는 거는 많이 안 나와. 보통 전압으로 하는 거 아니면은 전력으로 하는 거. 매칭이 안 됐을 때는 요걸 붙여주는 거야. 매칭이, 됐을 때 아무것도 없지. 매칭이 안 되면은 요게 마이너스로 붙고 플러스로 붙는 거야. 그래서 이건 임피던스 교정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이제 증폭기가 있어. 0.1와트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100와트가 나왔다. 응? 그러면 얘가 P1, 얘는 P2. 이거 이득은 10에 요거에 들어가는 거가 이거. 나오는 게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니까 10에 요거에 들어가는 거 0.1, 나오는 거 100. 한번 더 쓰면은 10에 요거에, 자, 요거 정리하면은 10에 3승. 몇 dB냐? 바로 30dB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전압으로 한번 해봅시다. 1mV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1V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몇 dB입니까? 자, 그러면은 전압은 앞에다가 20 여로를 붙여주고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이거죠. 그래서 20에 로그에 1 미리 볼트에 1 볼트. 자, 미리는 10에 마이너스 3승이다. 20에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에 1. 요거 계산하면은 20에 10에 몇 승? 3승. 가면은 얘는 60dB입니다 하는 걸알수 있죠. 자, 여기서 전압비니까 20의 로그를 붙여준 거야. 전력비니까 10의 로그를 붙여준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번에는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지. 요거가 30dB입니다. 여기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풀수 있어야 돼. 자, 한번 풀어보자. 자, 여기서 30이지. 30dB. 10. 자, 지금 P1이 0.1 들어갔어요. 그리고 P2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3. 자, 로그 지수야, 로그 지수. 로그 지수. 10이지? 그러면 이제 P2를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하는 거죠. 자, P2는, 이거는 0.1. 어떻게 할까? 양변에, 여러분들 로그 지수 배웠나? 로그 지수 안 배웠다면은, 뭐 지금 해도 돼. 그렇게 뭐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여기는, 넘어가? 넘어갈 수 있지? 얼마가 나와? 100W 나와요? 이렇게 계산을 간단하게 할수 있다. 응? 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어. 그러니까 잘안 되면 한번 로그 지수 다시 한 번만 좀 살펴보면은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오케이. 이거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은 데시벨의 종류를 한번 좀 보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은 이건 증폭기야, 증폭기. 증폭기 이득을 표시하고요. 이렇게 쓰면은 감쐁이의 손실도 표시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표시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 바로 상대 레벨이라 그래요. 자, 상대 레벨은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어요.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걸 상대 레벨이라 그래. 상대 레벨, 상대. 들어간다, 나온다. 그래서 얘는 자, 10에 전력으로는 들어간다, 나간다. 전압으로는 들어간다, 나간다. 자,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상대 레벨이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전력이니까 10, 전압이니까 20. 이거는 상대 레벨이라 그래. 상대 레벨. 자, 그런데 요거 말고 절대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레벨은 뭡니까? 바로 나가는 것만 이렇게 있는 게 있을 수 있어. 응? 그리고 들어가는 것만 이렇게 있을 수 있어. 그럼 여기에 뭐냐? 여기는 바로 송신 출력. 여기는 뭐냐? 여기는 받는 수신 입력. 자, 송신 출력이랑 수신 입력. 그러면 화살표가 두 개가 아니지? 화살표가 요 하나만 있는 요런 시스템, 요런 거를 절대. 왜 절대냐? 바로 여기서 나가는 출력을, 여기서 나가는 출력을, 자, 여기서 나가는 출력을 어떤 기준이 있는 거야, 기준. 그래서 요 나가는 출력을 기준, 응? 기준. 기준, 기준을 두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DB지. 자, 그런데 요 기준을 여기다가 써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이거는 절대 레벨이 되는 거야. 한번 요 기준이 여러분들이 1미르와트가 기준이 되면 dBm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dBm. 1와트가 기준이 되면은 dB와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는 전력이죠? 아, 그런데 전압도 있다. 1볼트가 기준이 되면은 dB볼트야. 자, 전압은 앞에다가 20이라고 붙이라 그랬지. 자, 그 다음에 dB, 마이크로 볼트. 자, dB 마이크로 볼트면은 전압이니까 앞에다가 20을 붙여주고
기준은 1 마이크로볼트의 전압. 되겠죠? 그럼 하나 더 해보자. dB 밀리볼트는 전압이니까 20의 로그를 붙여주고 1 밀리볼트 기준한 V. 그러면은 밀리볼트 이게 되는 거야. 이거를 절대 레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레벨은 화살표가 두 개가 안 만들어지고 나가거나 받거나 이것밖에 없어. 나가거나 받거나. 자, 요 DBM, DB 마이크로 특이한 게 있어. 여러분들 문제로는 잘 안 나오는데 DB RM까지만 얘기할게. 요거는 잡음의 관계된 길지 RN. 잡음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1 피코와트 기준한 잡음은 출력이 작으니까 1 피코와트 기준하는 거야. 피코와트는 10의 마이너스 12승.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와트. 10의 마이너스 12승은 피코. 10의 마이너스 15승은 펨토. 10의 마이너스 15승은 펨토라 그래. 10의 마이너스 12승은 피코.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 10의 마이너스 6승은 뭐라 그래요? 마이크로. 그치? 마이크로. 이렇게.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네. 그래서 잡음은 크기가 작으니까 기준도 작게 해주고, 요 기준 작기를 RN이라고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피코와트. 이것만, 다른 거는 다 여기 갖다 찍어놨는데, 얘만 숫자를 갖다가 찍은, 이렇게 얘만 좀 다른 걸 찍어놨어. 그래서 이거는 잡음에 관계될 때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꼭 하고 계셔야 되는 이거는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전력비 1 0dB. 변함이 없다. 0dB지. 자, 전력비 2배 루트 2배.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3dB라 그래. 전력비가 4배가 되면 2배가 되고 플러스 6dB가 된다. 전력비가 8배가 되고 2루트 2배가 되면은 플러스 9dB. 자, 전력비가 16배가 되고 4배가 되면 플러스 12dB. 자, 전력비가 32배가 되고 4루트 2배가 되면은 플러스 15dB. 전력비가
64배가 되면은 8배가 되고 플러스 자, 여기서 이제 뭐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까요? 자,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지금 계속 곱하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데시벨은 곱하기가 있다 없다? 데시벨은 곱하기가 없다. 아까 데시벨은 더하기 빼기밖에 없었잖아. 이게 더하기로 가는 거야. 여기는 두 배로 증가하면은 3dB가 된다. 더해지는 거야. 여기 또두 배가 되면 또 3dB가 더해지고 또두 배가 되면은 또 3dB가 더해지고 두 배가 되면 또 3dB. 두배 되면 또 3dB. 이런 식으로. 데시벨은 곱하기 나누기를 사용하지 않아. 더하기 빼기만 쓰는 거야. 그러면은 요번에는 이게 이제 작아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작아지는 것도 해볼까요? 자, 요거는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작아지는 것도 한번 보면은 요렇게 요거는 나누기가 자꾸 되고 있는 거야. 요거에 나누기, 나누기 2분의 1이 계속 나눠지고. 그럼 여기서는 빼기로 가고 있지, 빼기로. 빼기로 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3dB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는 전력으로는 두 배가 되는 거야. 전압으로는 루트 2배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3dB라는 거는 전력으로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이거는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주요 상대 레벨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자,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상대네라고도 할수 있지만 꽁무니에 뭐가 있으면 절대네. 그것도 할수 있지? 이거 꼭 외워야 돼. 이거 참 많이 나와. 이따 한번 해볼 거야. 응? 자, 이제 상대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는 dBm부터 한번 자, 1mW에 P란 말이야. 그래서 이 P가 만약에 얼마일 때몇 dBm입니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mW면 dBm으로는 0dBm이 되는 거야. 그치? 같으니까 0이지. 자, 요게 더 작아졌어. 더 작아졌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자, 이게요. 0.1 미리와트면은 얘는 마이너스 10dBm 되는 거야.
0.01mW면은 마이너스 20dBm이 되는 거. 0.001mW면은 1마이크로와트고 얘는 마이너스 30dBm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커지는 거 해볼까? 작아질 때는요, 이렇게 지금 작아지고 있지. 커지는 거 해보자, 여러분들. 자, 10mW일 때는 얼마? 어떻게 정리되겠어요? 그래서 작아지면은 커지면 이렇게 dBm이야. 이 dBm이 가장 많이 쓰여. 이 dBm이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쓰인다 이런 얘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레벨이 얼마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들을 수 있는 가청 레벨은 바로 들을 수 있는 가청 레벨은 자, 10에서 요거를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 가청 레벨. 자, 가청 레벨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력으로 하면은 얼마지? 0.1mW. 이거를 전력으로 하면은 0.01mW. 요 전력이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귀로 이렇게 듣는 그런 가청 레벨 정도가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요거는요 굉장히 큰 겁니다. 좀 아플 정도야. 귀가 아플 정도. 이거는 귀가 매우 아픈 거고요. 이건 귀가 조금 아픈 정도야. 알겠어? 자, 그래서 요게 시험에 또 잘 나오지. 통화 양호 가청 레벨의 범위 정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dBm이다. 하는 거를 정리 좀 해야 돼.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dB. 와트는 10에 요거에 1와트 기준한 P죠. 그래서 여기에 1와트가 들어가면은 0dBm이 되는 거야. 여기 1 넣어봐. 1 없어지고 0이 되지. 아, dB와트다. 이거는 dBm으로는 얼마일까? dBm으로는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요. 그럼 dBm으로는 1mW에 1W지? 그럼 이거는 어때요? 30 dBm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0 dB와트는 30 dBm이 되는 거야. 자, 정리되겠어? 그러면은
요건 얼마일까? 자, 마이너스 30dB는 이대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렇게 내려간 거지. 응? 그럼 얘도 알수 있겠어? 이게 이제 dB와트예요. dB와트. 그래서 dBm, dB와트. 이 dBm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Bm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dBm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심화 학습으로 들어갈 거야. dBm은 시험 문제니까. 자,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